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신간 위주로 책을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재미있는 신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소개할 책들은 제가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책은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다 이런 책들만 모아서 오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헌책방 기담 수집가인데요. 이 책은 제가 언박싱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로 재밌냐면 읽기가 너무 아깝다 이럴 정도로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이게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저처럼 너무 재미있게 읽으실 거예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실제로 한 15년 정도 헌책방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이야기 중에서 일부를 이 책에 실었다고 하는데 이제 2007년부터 헌책방을 운영해 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헌책방에서 책과 사람에 얽힌 이야기를 수집하고 계신데요. 이 책에 실린 이야기는 총 29편이에요.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의 추리소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이 책에서 받은 감동 포인트는 책과 사람 사이에 운명이라고 부를 만한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고 한 거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이 시작되기 전에 마크 트웨인의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진실은 소설보다 더 기묘하다. 왜냐하면 소설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을 그려야 하지만 진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책 한 권을 아주 잘 설명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책방에서 사연을 들려주면 책을 찾아준다는 이야기가 아무리 찾기 힘든 절판된 책이라도 의뢰인의 이야기만 흥미롭다면 이 헌책방을 하시는 분이 책을 찾아주세요. 그것도 제가 놀라운 거는 1950년대, 60년대 나온 절판된 책도 이분이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한편의 추리물 같기도 하고 판타지 같기도 합니다. 이 책 마지막에 그 장강명 작가님이 추천사를 써주셨거든요. 벌써 속편이 기다려준다고 했는데 저도 벌써 속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책 두 번째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인데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집안을 다 뒤졌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책더미 어딘가에 미드나잇 라이브러리가 굴러다닐 텐데 꼭 이렇게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보면은 책이 어디로 사라져서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이 책은 작년에 너무 핫한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의 저자 매트 헤이그의 책을 좋아해요. 뭐 근데 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도 영화로 제작된다고 하는데 언제 영화로 제작될까요? 이 매트 헤이그가 쓴 책이 시간을 멈추는 방법? 그것도 이제 영화 된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온 지가 한 5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영화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언제 영화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라서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책의 주인공이 이제 노라라는 여자분이신데 인생에 갑자기 악재가 다 닥친 거예요. 한꺼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파혼당하고 해고당하고 반려동물도 죽는 그런 악재가 한꺼번에 다가와서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도서관에 와 있는 거예요. 자정의 도서관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라는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기를 보면서 어쩌면 자기가 선택했을 수도 있는 인생을 살아보게 돼요. 뭐 수영 금메달리스트도 돼보고 뭐 유명한 락밴드 뮤지션도 돼보고 뭐 과학자도 돼보고 이렇게 셀 수 없는 다양한 삶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뭐 수영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뭐 저명한 과학자가 되고 이러면 굉장히 만족해서 그 삶에 그냥 머무르고 현실로 안 돌아올 것 같은데 자꾸 노라는 자정의 도서관으로 돌아오게 돼요. 내가 과거에 다른 선택을 했다라면 지금의 나는 훨씬 괜찮은 내가 될 수 있었을지도 않았을까 이런 가정은 모두 다 해보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게 이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신간은 1일 1로그 100일 완성 IT 지식이라는 책인데요.
500페이지가 넘는 벽돌책입니다. 이렇게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이 제목이 1일 1로그 100일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퀘스트로 이렇게 도장을 찍는 그런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챕터를 읽고 그거를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100개를 찍으면은 이 500페이지가 넘는 벽돌책을 다 읽었다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런 편집의 시도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우리가 IT 지식하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쓰고 있는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저자는 IT 지식은 복잡하지만 우리 인생처럼 혼란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IT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 책은 네 가지 챕터로 나눴더라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데이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놓고 어떤 복잡한 디지털 시스템이라도 잘게 쪼개서 비즈니스의 구조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이 책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약간 IT 백과사전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IT 교양서라서 집에 한 권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이제 글쓰기에 관한 책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쓴 글쓰기 책이 나왔더라고요. 마거릿 애트우드의 글쓰기에 대하여 라는 책인데요. 이 마거릿 애트우드가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부커상을 2회나 수상을 했어요. 사실 부커상을 한 번만 받아도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두 번이나 받았다니. 이분은 글을 쓴 경력이 40년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있고 그러면 이런 분이 쓰신 글쓰기 책이면 흥미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글쓰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더라고요. 글은 어디에서 오는가? 작가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 글을 쓰는가? 이제 작가는 생활인으로서의 자아도 있고 이제 예술인으로서의 자아도 있단 말이죠. 이 이중성의 갈등의 원천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는 점이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제 작가도 일단 생활인이기 때문에 돈 문제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술과 돈의 대립을 다룬 챕터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애트우드의 문학적이고 멋진 통찰력이 담긴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사실은 출간된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상당히 특이하죠. 이 제목 무슨 말이야 도대체.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 저도 이 책 제목을 처음에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뜻이야 대체. 그런데 이 건지는요 지명 이름이에요. 영국에 있는 섬 이름입니다. 그리고 감자 껍질 파이는 뭐냐면 이 건지 섬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제2차 대전 시기에 나치에 점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감자 껍질로 파이를 만들어서 먹은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북클럽을 만든 게 바로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신간이 아니에요.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책이 재출간이 됐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이 영화로 제작되었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동명의 영화를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그 유튜브 채널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뭐 문학을 읽으면은 어떤 도움이 되느냐. 뭐 실효성이 있느냐, 문학의 순기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댓글을 남겨놓은 거겠죠.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문학의 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건지섬이 영국에 있는 섬이에요. 영국에 있는 섬인데 웃긴 게 영국이 유일하게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나치군에게 점령당한 땅이 바로 건지섬이었다고 해요. 5년이나 점령을 당했는데 그 얼마나 혹독했겠어요, 그 시절이. 그래서 그 5년 동안 건지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편지글의 형식으로 써있는 책인데 이 책이 10년 동안이나 입소문을 통해서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뭐 별다른 마케팅을 안 해도 이야기의 힘이 워낙 강력한 책이라서 입소문 정말 날만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책에 나왔던 주인공들이 정말로 실제로 있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 책을 쓰신 메리앤 셰퍼 작가님은 30년 동안 이 책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퇴고를 하고 책을 내려고 이제 하는데 이 이야기를 원고를 마무리하려고 할 때쯤에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거는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조카에 의해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책이에요. 그런데 세계 제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면 되게 어둡고 참혹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라는 암울한 시대에 보통 사람의 삶에 책이 끼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나치가 라디오까지 금지를 했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섬 주민들이 북클럽을 만들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건지섬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 정말 수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요새 재미있게 읽은 신작은 뭔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책 소개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열독하세요. 안녕.